수입! 첫날 빵원. 둘째 날 23만 700원? 네. 이거밖에 못했네 우리? 8 테이블 했는데 6마지. 이거 23만 원 한다고 그 서로 싸우고 등 돌리고 그랬단 거야? 그 정도로 심각했네요 우리가. 함께 보시죠. 아니 여덟 모르겠는데. 야, 야 윤식당도 뭐 증훈이 있으면 되지 뭐. 이거 영어 잘하겠다. 그렇죠. 우리 컨셉은요 뭐냐면요 강식당을 차려서 테이블에 야외 테이블에 되게 맛있게 해놓으면 외국인이 지나가서 하냐면 아 제 죄송한데 저희가 먹을 건데 그래가지고 계속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먹으러 주인을 많이 먹 주인이 더 많이 먹는 식당. 식당에 어 강식당. 그래가지고 돈보다는 우리 꿈에다 걸어. 한번 볼. 그거는 강식당 언제 가는 거예요? 알몸이 막혔을 땐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난 몰라. 우리 지금 만나. 아 근데 이거 저 오늘 처음 만나는 거잖아. 응? 나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잖아. 차로 끝나고 처음 만나. 차로 끝나. 아니 그러니까 뭐 나는 강식단을 한다는 그걸 나 텔레비전을 못 알았어. 아 야구 상의를 얘기 맞다 오빠도 얘기 안 했네. 이걸 누구랑 하잖아.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되게 힘들어. 내가 모든 것을 기사로 봐야 돼. 아니 이거 맞잖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거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진짜 갱도 왔어. 그래만 그래지지. 아, 그러니까 나 평생을 나 이걸 먹는 것만 해서 아니지. 주방을 들어가본 적이 없고 나 걔는 오라이도 못해.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는 거야. 어렵다. 아니 그렇지 그래 강식당인데 강식당에서 내가 붕 있을 수는 없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형이 왜 근데 형이 메인 셰프야. 참 따따로 소리 안 한다. 나 뭘 하라고 한 거야 여기서. 요리요. 나 아, 하여튼 뭐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빨리 잡아야 돼. 나는 형 돌이키기에는 우리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했지? 세상은 창피한데 계산을 봤잖아. 근데 그런데 솔직하게 뭐 창피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데 외진인이라만 처음 들었어. 아,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는 말이야. 내가 몰랐어. 양심껏 얘기해줘. 솔직하게 너는 신서유기 외진이라는 뜻을 알았니? 외전 신서유기의 다른 편인 거죠. 아, 네. 게임이나 이런 말 때문에 외전이 나오니까. 아, 그래요? 특별편. 그렇지. 아유, 그렇지. 외전이 뭔데? 아까 외자 써가지고. 저는 무슨 전? 무슨 아,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지. 부주전? 에이, 뭐?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어. 몇몇가지가 정해진 게 있어요. 일단 그거를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예. 식당의 위치는 제주도예요. 사업자 등록을 얼마 전에 냈어요 우리가. 아 얘기 안 했나? 이름 누구? 상호명을 오늘 등록했습니다. 상호명 뭐예요? 사장이 더 많이 먹는 강식당이에요. 그리고 야 이게 사장이 더 많이 먹는 강식당이 이름 몇 식당이라고? 야 영업 면적이 84인데 사장 면적은 95 적어. 이게 메뉴가 많으면 당황할 것 같아요. 메뉴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00% 전분 안 넣고 감자전을 기가 막히게 해요. 오리지널 100% 감자만 갈아.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파는 거죠. 하루에 한 요리. 감자 한 요리만 팔아서 성적 제일 나쁜 사람
사우정. 영렬이야. 제목을 감자에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지 마. 이기면 돈을 더블로 받는 거대. 그리고 그게 이제 칼국수 같은 거. 국수랑 칼국수? 응. 국수랑? 그다음은 해야 되거든. 근데 칼국수는 너무 단순하지 않니? 내가 딱! 패션이네. 하루 종일 입고 영어 끝나도 이러고 다녔는데. 역시 사가지고. 형 근데 그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어쩌래도 형님이 이렇게 이명주 분들 같이 그런 거. 엄마한테 좀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어쩌리가 좀 죽어줘야. 어쩌리는? 뭔지 알죠? 아예 특이한 고추장 칼국수 어때? 그런 것도 좋아. 고추장 찌개에다가 면 넣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맛있지. 아니면 토핑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알겠지. 어마어마하게 큰 양품이 하루에 세 분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먹어. 근데 헬트로 그거를 밀고 나오는 거야. 양품이 아니면 수많은 우리가 이제 강국수 괜찮을까? 근데 우리는 웨이터 복 말고 잘 드는 거예요? 형 이제 앞으로 형이 드시고 싶은 거 생각하지 말고 형이 만들 수 있는 거 생각해봐요. 만들 수 있는 거 없다니까. 이제 뭐 우리 그런 생각도 했어. 경양식집. 경양식집도 생각했었거든요. 스프 내고 돈가스. 스프 내지? 그래 이건 좀 우리스럽다. 그래 가족 대대로 다 왔고 강호 애기랑 엄마랑 다 진짜 예뻐야. 강호도 까불래. 이만한 거에다가 우리 제주도 흑돼지로 칼국수 얘기 3시간 하다가 그걸 경영으로 갈래? 그럼 경영식? 난 좋아. 나 강호 돈가스. 나도 강식당의 강호 돈 메뉴는 강호 돈가스. 크게 능력하게 강호 돈가스로 딱 그냥 강호 돈가스인데 나오면 이만한 거 제 거 네 분이 오셔도 네 개요 이러면은 우리 넣는 거 살이 붕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주방에 사실 재현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호동 형이 놓치는 걸 재현이가 또 옆에서 보조 잘하고. 일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아요? 저는 알바 많이 해봐서. 어떤 식당 알바? 전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드라마를 찍는데 주방 가봤거든요. 근데 레시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호동이 형이 재현이잖아. 너한테 됐지. 너나 나나 이렇게 멍청한 애들은 밖에서 몸으로 떼어야 된다니까. 근데 저희 어차피 오픈 주방 아니에요? 뭐 메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미술이 있었지 미술. 미술. 그럼도 내일 내려가셔야 되는 거야. 감사한 말들이고. 같이 훌륭해. 씨랑 바리스타하고 자극적이라고. 저한테 주문 받는 걸 시켜주면 제가 매출 두 배를 띄워줄게요. 어떻게? 왜? 오늘 이거 제일 좋다. 혼자 와도 내가 최소 4인분 뽑아낼게. 그래, 네가 커피 뽑아주면 나한테 주면 내가 받아서 갖다 주고 하면 돼. 10년의 경영이 다 이거예요. 말자. 네가 가게 홀 떼고 네가 다 책임져. 바꿀려? 아 이게 신발도 돼가지고. 그래서 추우면 밖에 불편하면서 손님들 떼고 막 그래야 돼. 기다리시는 분들 자판기 커피 뽑아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는 거 있거든요. 번호표를 다 해야 할 거거든. 나는 콤비, 버스, 손님 모시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괜찮다니까.